우선 홈팀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이선일 골키퍼, 박동혁, 최진수, 박진포, 민은기, 유원종, 구종욱, 이현성, 윤대원, 이형경, 김은옥 선수가 선발입니다. 그래서 부산 아이파크의 라인업 보겠습니다. 안준수 골키퍼, 발렌티노스, 박세진, 조이제, 황준호, 최준, 에드워즈, 이상헌, 김정민, 드로잭, 박정인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같은 K리그2에 소속돼 있으면서 이번 시즌에 전남 드래곤즈가 되길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홈팀 울산 시민이 최근 이벤트를 펼쳤는데 축덕데이라고 해서 홈경기 두 개의 경기 그리고 울산시민축구단 킥오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시작합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울산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이 원정팀 부산아이파크입니다. 멀리 던졌는데요. 걸립니다. 걷어낸 볼 굴절되면서 연결됩니다. 박스 안! 박스 안 살아있습니다. 좋고 슈팅! 굴절됩니다. 부산 아이파크가 이번 경기 첫 번째 슛을 가져가 봤습니다. 부산 수비가 잡아서 걷어냅니다. 볼 살아있는데 울산 시민이 다시 한번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왼쪽으로. 자, 긴 패스 연결됩니다. 연결됩니다. 슈팅! 골! 울산 시민! 홈팀이 득점을 가져갑니다. 김은옥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는데요. 까지 1대0 울산 시민. 아, 지금도 수비 실수가 나왔습니다. 1대2 상황. 1대2. 1대2. 오, 태클! 네, 구종욱 선수가 또 뽑습니다. 끊어내는 부산 아이파크 빠르게 나가야 되는데 오른쪽. 자, 두 명 제치고 끝까지 갑니다. 왼쪽 전환. 드로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로잭 공간 맞습니다. 드로잭 한번 치고 슈팅 벗어납니다. 드로잭의 오른발 슛 시도 오른 왼쪽 전환. 자, 앞으로 준 패스 연결됩니다. 왼쪽에서 이어갑니다. 한번 접고 슈팅 막아냅니다. 구종욱의 왼발 슛까지 울산시민축구단 추가골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서두를 것이 없겠죠.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내줬습니다. 슈팅! 오! 벗어납니다. 네, 김은옥이 멀티골을 노렸습니다. 패스 가운데를 받지만 걸립니다. 자, 굴절됐는데요. 살아있습니다. 박스 안에서 슈팅 막아냅니다. 박동혁의 슈팅 시도 안준수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합니다. 이현성의 블록. 네, 추가 시간이 소급 적용되고 있고요. 에드워즈가 받기에는 패스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의 이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 이렇게 종료됩니다. 울산시민축구단과 부산아이파크의 경기 전반전까지는 24분에 터진 김은옥 선수의 골로 홈팀 울산시민이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력적으로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진영을 바꿔 화면 왼쪽이 원정팀 부산아이파크, 화면 오른쪽이 홈팀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전반 24분 김훈옥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오히려 울산시민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히카르도 페레즈 감독과 오른쪽 방향 전환. 박세진이 뒤를 받고 크로스 드로제게 하나! 오! 잡아냅니다! 이선일 골키퍼의 선방 드로잭이 한번 높게 스트라이커입니다. 여차하면 붙여주는 시도를 자주 하겠다는 의미겠고요. 구종욱 한번 접고 아우 키퍼가 막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볼 올려줍니다. 헤러 오!
슈팅까지. 윤대원의 슛 살짝 벗어납니다. 부산의 기회 올라갑니다. 멀리 받고요. 헤더로 걷어냅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가운데 쪽 공간이 있습니다. 슈팅 뜹니다. 김정민 선수의 회심의 왼발 슛은 빗나가고 맙니다. 김은옥 선수가 원하는 대로 가진 않았고요. 박세진 크로스 시도 헤더! 어! 골대! 그 외에는 막아냅니다! 아, 골대를 맞은 박정희네. 소화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까지 투입이 됩니다. 김은옥, 김은옥, 김은옥 이겨내면서 아직 공 죽지 않았습니다. 크로스 시도 들어갑니다. 이영경 쐐기 골에 몰아넣습니다. 울산 시민 2대0. 82분에 터진 득점. FA컵 4라운드 전북을 만나러 있습니다. 어느 팀이 이길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마성의 FA컵 계속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떨어진 상황! 아, 벗어납니다. 에드워즈가 결정적인 빈 골문에 걷어냅니다. 살아있고 슈팅 막혔고 다시 살아있습니다. 패스 내줬고, 자, 박스 근처에서 오른쪽까지 박세진의 크로스 헤더 벗어납니다. 회심의 헤딩 공을 전개해봅니다. 울산 시민 끝까지 뛰어주고 있습니다. 페레즈 감독 그리고 부산 이렇게 추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울산 시민과 부산의 FA컵 3라운드 맞대결, 울산 시민이 2대0으로 승리를 따냅니다. 전반 24분 김은옥 선수의 득점, 그리고 후반 83분에 터진 이영경 선수의 쐐기골에 힘입어서 울산 시민 축구단 본인의 홈에서 4라운드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울산 시민 축구단 역사상 첫 번째 4라운드 진출이기 때문에 더욱